그런 걸 이제는 순교자가 돼. 이제 순교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순교자가 되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가 지금 보니까 이 나라가 정치가 엉망이고 경제, 사회, 공격, 검찰, 문화 다 부패돼 있어. 여러분들 나라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이 모든 게 변해야 되는데 사람도 부패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나라가 국론 분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여러분들 순교자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순교자가 되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순교자가 되자. 순교자가 되자. 순교자가 되자. 여러분들 저는 야인시대 드라마 보셨던 드라마. 예? 저는 야인시대 막내 영동 김철 실제 주인공입니다. 우리 형님이 전국 신상사파 바로 제가 행동대제했던 제가 1965년부터 84년까지 명동을 준비했던 명동 김철이가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조폭이 무섭겠어? 개폭이 무섭겠어? 문재인이가 무섭겠어? 제가 해먹고 다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직업이 쉬운 두 가지요. 몇 가지? 썸데이 서울 제가 총목장도 해봤어요. 옛날에 정재철이 아버지 정희정 씨한테 형님이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모르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는 말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예? 문재인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지만 비서관들이 인종색부터 빨갱이 전부 빨갱이 일당이 청와대에 있다는 게 얼마나 분노하는 것입니까? 정말 열이 받아서 잠이 안 오는데 잠이. 저는 매일같이 지금 산기도 다닙니다. 제가 오페산에서 매일같이 국가 민족을 위하여 매일같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고 국가 민족을 위하여 제가 순교자가 되는데 제가 무서운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총도 안 무서워. 칼도 안 무서워. 아무것도 안 무서워.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이 나라를 우리가 정말 적게 모으신 분들 태극기 분들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 한번 뭔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여기 진짜 어렵습니다. 예? 여러분들 스스로 회비도 좀 내주시고 우리는 같이 동참해야 돼요. 여러분들 따라서 동참합시다. 회비 내는데 아 큰 소리 좀 해봐. 아 진짜